어떻게 보면 영화관 직원이라는 게 책임감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아침에 지각을 하면 여기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영화를 못 보는 거잖아요. 가장 분주한 시간. 희정 씨가 티켓박스로 향했습니다. 제가 매표 할게요. 영화관 곳곳에 그야말로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1층에서 업무를 마친 후 어디론가 향하는 희정 씨. 관객의 입장을 돕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다 닦았어요? 네. 다 닦았으면은 여기 통신실 들어가가지고 여유분해서 세팅 좀 다시 좀 해주세요. 다양한 업무 파트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여기 통 먼저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도 없으면은 여기 동전 들어오는 여기에서 힘줘서 눌러서 빼면 돼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희정 씨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제가 처음 만나보는 성격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거 현영 발사님이 좋아하는 거잖아 하면서 이런 것까지 아시나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남을 잘 먼저 생각해 주신다고 해야 하나? 되게 솔직하시고, 차별 없는, 다 한결같이 다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매니저님이에요. 분위기가 정말 훈훈함 그 자체인데요. 네, 저 매니저님 좋아해요.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희정 씨. 뭐랄까. 그러니까 경험이 있던 친구들이 들어오면 사실 다른 영화관에서 하던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손발만 맞으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되겠지만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랑 같이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분들은 제가 가르쳐 준 것들이 정말 이제 정답처럼 예.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거니까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조심스럽고 잘 가르쳐 드려야겠다. 이런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예, 책임감이에요. 남들보다 먼저 걸어온 이 길의 귀중한 경험을 알려주는 중이죠. 올려드릴게요. 영화관으로 향하는 관객의 길에도 먼저 나서서 함께합니다. 아직 입장 시간이 아니셔서 대기하셨다가 직원 보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네. 도와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실은 영화관이라는 게한 가지 업무만 이게 담당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아르바이트가 뭐 갑자기 못 나온다고 했으면은 티켓도 해야 되고 검표도 해야 되고 매점에서 팝콘도 팔아야 되는 게 저희 일이라서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는 일정 속에서도 서로의 업무를 도우며 늘 함께 하고 있답니다.